어우, 4월인데 너무 더워요. 자톤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에 이렇게 4개의 송풍구가 있는데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자, 이렇게 되면 직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확산형은 이렇게 직풍 위에 닫고 열어주면은 9개의 송풍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에어덕트 구조, 자톤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장점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포근한 걸 넘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4월인데도 이렇게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가다니 올여름 어떻게 더위를 이겨낼지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차량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ABP 컬러는 아트원 인천지사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사용자 용도에 맞는 리폼을 할 겁니다. 외장 디자인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이드 스텝 안 되어 있죠. 썬팅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동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본 차량은 아트원에 직접 계약 주시고 리폼 튜닝까지 원스톱으로 해서 마무리돼서 출고되는 차량.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정말이지 요즘은 하이루무진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예인이나 VIP들 사는 리무진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은 가정용 또는 구인용으로 회사 업무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루프 아닌 차량들도 많이 카니발 인기가 많고 요즘 기아 계약하면 10개월 이상 걸리지만 아트원에서는 3개월 또는 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오늘 차량도 역시 평범하게 일상 데일리카로 출고가 되는데 작업 내용도 한번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은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오직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두 가지 컬러 모두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새들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 특징, 즉 보조석 12.5인치 보조 모니터에 현재 봄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무시동 상태에서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본 차량 새들브라운 순정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아주 편안하게 피로감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설명, 바닥 쪽에 비춰보면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새들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여기까지는 유튜브에 하도 워낙 많이 담아서 다 알죠.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본 차량 역시 사이드 스텝은 기본이죠.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바닥 쪽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 자, 오늘은 이렇게 다크 브라운의 로우 띠를, 밝은 띠를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 띠도 있지만 이렇게 밝은 띠도 나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본 영상처럼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요트 바닥, 정말 정말 대박 히트입니다. 자, 2열에 조석 쪽에 승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 쿠션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 역시 2열도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어서 쿠션감, 그리고 허리를 잡아준 느낌 괜찮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네요. 완벽한 햇볕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를 지켜줄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상하 작동하고,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도 한번 이렇게 승차를 해봤고, 다음은 카니발의 장점이죠. 벤츠에서 누릴 수 없는 독립 시트 만세. 즉 3열에도 이렇게 제 키가 173인데 성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승용차는 3명이 앉으면은 딱딱 몸이 붙지만 본 차량은 각각의 독립 시트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트 포지션 뒤로 뉘울 수도 있고 세워서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니발 하이루무진의 장점이죠. 이제는 평범화된 카니발 하이루무진. 왜 하이루무진을 선택을 할까요? 바로 이렇게 높은 천정고,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을 하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면은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등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루무진을 선택을 합니다. 유튜브는 요즘에 실시간 방송도 모든 방송사들이 참여할 정도로 유튜브화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유튜브 세상이죠.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21.5인치
엣지 모니터, 즉 스마트 뷰, 그리고 미러링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핫스팟만 열고 유튜브 연결만 하면은 게임하우, 더불어 넷플릭스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장점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했듯이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확산형 모두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게 되는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아트원에서는 전체 천정이 금형 제품으로 잡소리도 나지 않으며 이렇게 훌륭한 에어덕트 구조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 덧붙입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3열도 한번 승차를 해봤고요. 아, 후속도 역시 비추면서 오늘 영상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도 설명 이어나갑니다. 사실은 날씨가 정말 더운 4월인데요. 어찌됐든 후석에 커튼부터 설명해야죠. 이렇게 상하 작동을 하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개방감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으면은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아트원 이중구조 현유권 블라인드 필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둘둘둘 독립시트 한번 설명을 드렸고, 본 차량은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는데 3D 매트 아래쪽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두인승 상태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즉 요트 바닥 그리고 리무진 시트 허니콤 블라인드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가성비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 담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다릅니다. 아, 물론 튜닝비를 많이 들인 황제 차박 전기장치 하다 보면은 뭐 7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까지 육박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간단히 9인승으로 하면은 6천만 원대에서도 즉 벤츠 C클래스 금액으로도 온 가족이 패밀리카로 데일리카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특히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업무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 그리고 버스 전용 도로들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 모든 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